지금부터 박신혜 최태준의 결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란 C.H. 스포전 착한 아내와 건강은 남자의 가장 훌륭한 재산이다. 결혼 박신혜 새 신부의 아름다운 디라인 축복과 축하 감사. 박신혜 수천만 원대 웨딩 드레스 고소용 전지현도 입었다. 결혼식 날 박신혜가 선택한 웨딩 드레스는. 미국 디자이너 오스카 드라렌타의 2022봄 컬렉션 드레스였는데요. 가슴라인에 꽃 장식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결혼식에 앞서 소속사 솔트 엔터테인먼트가 공개한 웨딩 화보에서 박신혜는 드레스 세이브를 착용했으며, 이중 가슴라인을 강조한 튜브 탑 레이스 드레스 역시 오스카 드라렌타의 2022봄 컬렉션 제품인데요. 국내에서는 고소형 드레스로 유명합니다. 고소영이 2010년 장동곤과 결혼식에서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입었죠. 배우 전지현 역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결혼식 장면에서 오스카 드라렌타의 드레스를 입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배우 민효린, 한혜진, 김효진 등도 결혼식에서 이 디자이너 드레스를 착용했는데요. 해외에서는 페리스 힐튼, 비욘세, 힐러리 크린턴, 미셸 오바마 등이 해당 제품의 의류를 즐겨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스카 드라렌타는 과연 누구인가? 오스카 드라렌타는 1960년대 당시 패션 아이콘이었던 미국 대통령 부인 제클린 케네디 옷을 만들면서 명성을 얻었죠. 힐러리 클린턴과 로라 부시 등 영부인들이 대통령 취임 연에서 여성스럽고 우아한 오스카 드라렌타의 의상을 선택했습니다. 페넬로페 크루스 샌드라 블록, 세라 제시카 파커 등전 세계 스타들이 그의 옷을 찾았는데요. 조지 클루니와 결혼한 인권 변호사 아말레 웨딩 드레스를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오스카 드라렌타는 2014년 10월 암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의 밑에서 일한 로라킴이 2017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발탁돼 브랜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계승하면서 요즘 신부들의 취향을 담을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로라킴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가르시아는 2009년부터 오스카 드라렌타 하우스 디자인팀에서 일했던 역사가 있죠. 민효린과 박신혜가 결혼식에서 로라킴이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가격은 2천만원대에서 7천에서 8천만원대로 고가이지만 그만큼 작업에 정성을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페리스 힐튼이 입은 플로럴 레이스 장식의 벨 드레스의 경우 장인 8명이 1400시간 동안 손으로 수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사 솔트 엔터테인먼트가 공개한 웨딩 하버 속 나머지 드레스 두 번은 필리핀계 미국 디자이너 모니크 릴리의 2021봄 컬렉션 제품인데요. 여기에 목부터 손목까지 나뭇잎과 꽃 모양의 레이스가 수놓인 볼레로를 거쳐 청순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드레스는 시어한 벌룬 소매와 드레스 곳곳에 수놓인 들꽃 장식이 달렸으며 은방울꽃 부캐로 순수함을 강조했습니다. 모니크 릴리에는 미국 상류층 사이에서 입소문을 탄 브랜드인데요. 국내에서는 그룹 SAS 출신 유진, 배우 박솔미 등이 결혼식에서 해당 브랜드 드레스를 착용했었죠. 해외에서는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 영화배우 리즈 위더스푼이 착용했습니다. 박신혜, 최태준 두 분은 모두 크리스천인데요. 크리스천, 박신혜는 기독교 5대 집안입니다. 데뷔할 때도 교회 선생님이 그녀에게 오디션을 권유하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대대로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으며 고향 광주는 과거 남장로의 선교지로 광주의 한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강동구 성대동 소재의 오륜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오린 교회에는 탤런트 이성경 송지희도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 최태준의 종교도 역시 기독교입니다. 2016 KBS 연예대상 신인상 수상소감 중 하나님을 언급하였으며, 이전에도 2014 MBC 연기 대상에서 하나님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박신혜, 최태준 두 번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0년가약 박신혜, 최태준 웨딩 화보 공개. 배우 박신혜가 22일 배우 최태준과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박신혜 소속사 솔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배우 박신혜와 최태준의 결혼식을 앞두고 로맨틱한 웨딩 화보를 여러 장 공개했죠. 공개된 웨딩 화보에서 박신혜와 최태준은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채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또 다른 사진 속 박신혜는 유니크한 펀칭 디테일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블랙 턱시도를 입은 최태준과 정면을 응시하며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신혜는 단독 컷에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양손에 부케를 든채 식물과 어우러진 청초한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죠. 지난해 11월 결혼 소식을 알린 박신혜는 2003년 이수환 뮤직비디오 꽃으로 데뷔, 드라마 천국의 계단, 미나미 시네요, 상속자들, 피노키오, 닥터스, 아람보라 궁전의 추억, 시지프스 영화 상위원 침묵, 살아있다, 콜 등에 출연했으며, 국내 여배우 최초로 아시아 투어에 나서는 등 한류 여신으로 활약해오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배우 박신혜가 최태준과 결혼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박신혜는 22일 인스타그램에 많은 축복과 축하를 보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사진 두 장을 올렸는데요. 사진 속 박신혜는 한복을 입고 단한 자태를 뽐냈죠. 살짝 나온 배가 시선을 끌었는데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최태준과 함께 한복을 입고 장난 가득한 포즈를 취한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날 서울 강동구 오륜교회에서 1 0 0년 가약을 맺었는데요. 주례는 박신혜가 다니는 교회 김은호 목사가 맡았습니다. 한류스타 이민우를 비롯해 배우 이서진, 남국민, 김명민, 이선빈, 남지연 김혜원, 배정남, 이동희, 김범, 그룹 JYJ, 김재중, AOA, 설현, 전 피겨 선수 소년제, 아나운서 오상진 등이 참석했습니다. 축가는 밴드 FT아일랜드 이용기 그룹 엑소티오와 크러쉬 이적이 불렀으며 최태준의 절친인 네포지 코는 직접 쓴 편지로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두 사람은 중앙대 영국학과 선후배 사이인데요. 박신혜는 최태준의 군복무에도 묵묵히 기다렸고 2019년 8월 입수했던 최태준은 지난해 5월 소집 해제하며 팬들과 박신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년 5월 열애설의 14였지만 친한 4일뿐이라고 부인했지만 2018년 3월 열애를 인정했고 5년여 만에 부부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팬카페에 아직 너무 초반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다며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여러분께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고 남겼죠.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름답다, 중전 마마 아닙니까, 결혼 축하합니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냈습니다. 연예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박신혜와 최태준이 지난 20일 결혼한 가운데. 배우 이민호와 장근석이 유쾌하게 반응했죠. 박신혜와 SBS 드라마 '상속자들'로 호흡을 맞춘 배우 이민호는 극중 캐릭터 이름인 김탄이로 결혼식에 참석했고 '나 너 축하하냐'라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팬들을 웃게 했습니다. '상속자들' 명대사 중 하나인 '나 너 좋아하냐'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장근석, 박신혜 최태준 결혼 아쉬웠나? 황태경을 버렸더군. 박신혜를 둘러싼 드라마 과몰입 현상은 장근석이 이어가는데요. 황태경을 버렸더군 이라고 극중 자신의 캐릭터를 언급해 재미를 줬습니다. 배우 장근석이 배우 박신혜 결혼 소식에 재치있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근석은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팬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는 근장의 결혼은 언제인가 라는 질문에 너를 두고 갈수 없지라고 팬들을 향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오늘 고민함이 결혼하는 거에 감회가 있나 혹시? 라는 질문에는 황태경을 버렸더군 이라고 재치있게 말했습니다. 박신혜와 장근석은 2009년 방송된 SBS 드라마 미남 이신혜어에서 각각 고민함과 황태경 역을 맡아 로맨스를 펼친 바 있습니다. 박신혜, 최태준 두 번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